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진짜 하나님을 하늘 보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여러분과 진짜 바로 눈앞에 계신 이분을 좀 만나고 경배하는 최고의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세상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셨을 때 세상에 적응되고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야 됩니다. 길이 없기 때문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그런 것들을 교육받고 사실은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계관을 배웁니다. 거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길들을 가르치는 것이 렘넌트들에게 헷갈리는 것이겠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짜 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진짜 궁극적으로 가르치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응답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이 백성들을 데려 나갑니까? 어떻게 400년 된 종돼서 그 노예대가 400년이 됐는데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길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길 주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길입니다. 오늘 18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오니 가려하오니 제사 희생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러 회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전쟁 선포고 길입니다. 길이 없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길이 없다면 그거는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확인하시고 말씀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 통해서 주신 말씀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무엇입니까? 확인하고 점검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과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이 들이닥쳤습니다. 복음이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들이 요셉 이후에 정말 애굽에서 잘 살게 됐지만은 거기서 진정한 전도운동, 진정한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노예로 붙잡히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있는 우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요셉 이후부터요. 이때가 사실 문제지만 시작입니다.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때가 사실 시작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문제가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음 가진 자가 핍박을 당합니까? 그렇다면 그건 반드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가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이 참다운 길이 말씀 통해서 언약 붙잡고 간다면 그곳에서 그 언약 붙잡는 것이 가장 쉬운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언약을 가장 쉽게 붙잡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어렵게 보이는 언약부터 붙잡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복음을 확인하고 붙잡으면 됩니다. 잃어버렸던 이 현장에 복음, 잃어버렸던 상실했던 복음을 확인하고 붙잡으면 됩니다. 그때 어려움을 발벗고 나서야 되는 현장입니까? 나서시기 바랍니다. 발벗고 나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언약의 자리, 복음의 자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언약에서 소망과 미션을 가지고 증거를 붙잡도록 여러분께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언약이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현장에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십니다. 이 미션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요셉과 똑같은 증거들이 여러분에게 증거로 주어집니다. 요셉처럼 여러분 쓰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정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세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 중요한 결과를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결과를 보았던 것이 모세에게 희망이 되고 승리가 되고 용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과는 언약 그 자체였습니다. 붙들고 있는 언약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에게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시며 그분이 능력을 주시며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세 가지 저주를 꺾으시고 그리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하늘 보좌로 같이 계시고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거를 누리다 보면 결과도 보이는데 그 결과에 붙잡는 게 아니고 그 결과를 그냥 은근히 바라보면서 그냥 이 주신 이 언약만 계속 누리면 됩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머니께 들었던 언약이 모세에게 성취됐습니다. 왜냐? 모세가 그걸 계속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궁을 나왔을 때도 여전히
그 언약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두로 장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의 피 바른 그 언약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해방도 되었습니다. 앞으로 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방될 일을 누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계속 언약을 누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성취된 언약 속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붙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번 강단 통해서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참다운 영적 서밋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의 약속을 붙잡은 영적 서밋을 거룩한 나라로 불렀다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왕, 제사장,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이때 아침부터 진짜 기도하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로 진짜 설레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이 힘을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을 정말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날 얻을 24시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길이 없어 보입니까? 벌써 여러분 길을 찾으셨습니다. 어느 순간 지금 하나님께 주신 평생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벌써 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한 주, 그리고 매일 보내시는 진정한 언약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이렇습니다. 하나님,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참다운 영적 서밋으로 거룩한 나라의 기도를 나로 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길이 없을 때 모세처럼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말씀 성취 속에 있도록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를 위해서 나에게 이유 있는 왕의 힘을, 이유 있는 제사장의 힘을, 이유 있는 선지자의 힘을 오늘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흑암을 꺾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네피림 시대를 이기는 참다운 진정한 영적 서밋이 되도록 노아처럼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거룩한 나라의 기도를 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길이 없을 때 말씀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진정한 하나님께 주시는 이 과정 속에서 언약 증거, 언약 속에 있는 그 언약이 우리의 힘과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 주시는 결과가 다가오는 말씀의 성취 속에 도착했음을 기쁨으로 누리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님 오늘도 이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으며 내일 오늘 저녁에 깊은 기도하며 내일 있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생각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산업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시고 주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역사하시고 주님 참다운 응답받을 모든 제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실 것을 진짜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